안녕하세요, 님들아. 김유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면서 할 수 있는 스티커예요. 지난번에 제가 자면서 스티커를 말고 잤다고 한 이유로 비발디 피해자들이 속출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우선은 머리 말리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머리를 두피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전부 말려주세요. 물기 없이. 그리고 스티커를 준비해줍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하셔야 돼요. 사이즈는 배. 둘의 사이즈 차이예요. 꼭 배를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스트를 뿌려주세요. 컬이 시작될 위부분부터 중간, 끝, 세 부위예요. 딱히 뿌리는 이유는 없고 물기가 아주 조금은 남아있어야 하는데 집집마다 물 뿌리기가 다르니까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 아리따운 미스트 사용해봤습니다. 그 다음 머리를 잘 빗어주세요. 물기가 전체적으로 퍼지게. 머리를 두 갈래로 나눈 다음 아래부터 말아주세요. 끝부분을 두어 번 정도 동글동글 말아준 다음 잡고 한 번, 그리고 또 돌려서 한 번, 그리고 매주면 끝. 오늘은 두 번만 돌려줄 거예요. 두 번 이상 하면 컬이 너무 세더라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말하자면 스티커 영상 두 번째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건 딱 두 번만 돌리는 거. 끝에 꼭 위로 반바퀴 돌려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컬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2시. 이제 자고 올게요. 대략 8시간 정도 말고 있습니다. 다음날입니다. 비발디가 언뜻 보이네요. 하지만 드라이기 꺼내서 뜨거운 바람으로 풀어주세요. 반드시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아래로 쪽쪽 내리고 열을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손가락으로 살살 풀어주세요. 풀어낸 쪽과 안 풀어낸 쪽입니다. 컬이 다르죠? 마무리로 머리를 한 손에 다 잡고 살짝 돌린 다음 열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완성! 머리를 풀어낸 지 4시간째입니다. 외출할 거예요. 컬 예쁘게 잘 나왔죠? 저는 오래 말 거면 대를, 짧게 말 거면 중을 써요. 오래 말 거면 두꺼운 걸 써야 머리를 풀었을 때 예쁘게 나오고요. 오래 말하는데 중을 쓰면 아침에 머리 다시 감아야 되고. 그럼 우체국에 갑니다.
친구한테 제가 편지를 써줬어요. 진짜 다정하다 김다혜. 날씨도 좋네요. 지금은 12시 반. 그러니까 스티커를 켠 지 약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잠을 늘려주는 고마운 스티커 헤어스타일링. 여러분도 예쁜 머리 하세요.